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와! 너 적은 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아리아즈만의 센스 감각으로. 아까 또 누가 묵찌빠 이겼죠요? 저요. 오늘만큼은 칭찬해 줍니다. 묵찌빠도 이기고 가위갈비 중도. 오, 잘했어요. 이제 리더님께서 200일 된 소감 먼저 한마디 해주세요. 200일이요? 저희가 10월 24일에 데뷔를 했잖아요. 이제 좀 살짝 추워질 때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이제 또 막 더워지는 시기가 이렇게 되니까 되게 약간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희 앞으로 200일, 2000일, 2만일, 20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매운데? 떡볶이는 역시 매워야 제맛이야. 먹을 때 진짜 조용하게 먹는 것 같아. 오늘 제일 조용한 순간. 이거 한 입에 알죠? 어. 한 입에? 어떻게 먹어? 옷 놓잖아, 너. 말해. 맛 표현은? 맛 없어 보이는데? 탈락! 전 치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CF. 뭐야? 치킨에서 한 가지 맛이 아니에요. 한 세 가지 맛이 납니다. 깊은 풍미, 부드러운 치킨의 육즙, 그리고 살짝 피자, 새우, 요런 해산물? 그런 향이 나요. 약간 식실로드 버전인가요, 이건? 근데 여기서 CF 저희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계속 먹방 찍고 있는데 피자 해볼게요. 네.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안 물어봤어. 지금 한 명 한 명 넘어올수록 지금 부담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신전 떡볶이를 먹어볼 건데요. 신전 떡볶이 매운맛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원래 떡볶이는 한 개씩 먹으면 맛이 없는 거 아시죠? 알죠. 오늘은 세 개를 한 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로록. 잠시만요. 이게 알죠? 제가 쓰던 접시가 아니라서 이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봤던 거랑 다른데요. 호로록?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를 그냥 자르더라고요. 우와. 떡볶이는 역시 인정. 다음 형님지. 저는 이제 잉글리시 버전으로. 오. 너 우리 못 알아듣는다고 막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If you want to taste spicy chicken, let's eat Ariad chicken. 혹시 제일 없어.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기대된다, 기대돼. 저는 솔직히 저 입은 작은데 이거 한 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야, 너 안 되면 어떡할래? 입 콧소리 빼고. 그래, 그래. 한 입만. 도전. 도전. 와. 뭐? 와! 네, 그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 마지막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야, 나는 동갑이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군지 알거든? 근데 왜 나머지 다 반말이야? 아니, 전 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군지. 아니, 마음에 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정해서 얘기합시다. 저부터 할까요? 네. 윤지야, 늘 고생이 많다. 항상 고맙고 아리아즈에는 네가 꼭 있어야 해, 알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왜 날 부러워서 맞지?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도 서로가 있었으면 해. 많이 사랑해.
눈만 봐도 알아? 근데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왜 반말인데? 은지야 고생 많았다. 나다 은지야. 그래 누가 봐도 기억났어.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 다원 하트 안녕 다원. 나야 함께한 7년 동안 항상 예뻤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귀여워. 항상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누구보다 잘 알아주셔서 고마워. 사랑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30살 넘어서까지 늘 함께해. 사랑하고 사랑한다 언니가. 내가 우리 그룹에 내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요. 아, 언니가 언제 다원아 윤지아 해보겠습니까? 안녕 다원? 나야. 다음에 이제 효경이? 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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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하는 효경 언니 200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헤헹. 앞으로도 많이 웃겨주세요. 사랑합니다. 아 내용보다는 약간 거칠해. 아, 너무 약간. 귀여워. 귀여워요. 그림 잘 그리셨네요. 요 요리 왜 또 잘한가? 퍼펙트라고 쓰셨거든요. 그게 바로 너의 인생의 진리지. 우리 평생의 프렌드가 되어보자고. 누구야? 다원 언니 아니에요? 진짜? 요 <야, 웃음> 아! 내 또 잘하고. 이거 어렵다. 몰랐어. 아 왜냐면 내가 이제 평생의 이제 프렌드가 되자 이러면 형형인 줄 알지. 어, 나 그래서. 그러면 시연이. 왜 저는 왜 이렇게 다 감동적이게 써줬죠? 오늘 안 왜 이렇게 써줬어? 미안한 거지 미안한 거지 이제. 이분 어떡해요? 아 어떡해. 못 걸리겠네. 그러면은 주은이부터 하는 걸로. 아리아즈의 막내여줘서 너 고맙고 너가 내 동생이어서 고마워. 아 제가 봤어요. 여기 이쪽 친구들은 마음이 언니 때문에. 너가 올 땐 너무 귀여워서 꼬집고 싶어. 너가 맨날 언니인 척 하지만 넌 그래봤자 01년생 꼬맹이야.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온 거예요? 잘 모르겠어. 아니 사실 적적하고 호경이 여리 주은이 다 적적했어요. 또 울었네요 저희. 나 안 울었어. 언니는 왜? 여기 어디까지? 여기 한 방울 똑 떨어졌어 눈물이. 리더인 민지님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아리아즈가 되겠다라는 포부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리아즈의 뜻이 아름다운 생일로 노래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리아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아리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